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답을 못해요? 저 내용 이런 거를 왜 준비를 안 해오세요? 이거 협력관들 뭐 하십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안 보여드립니까? 저는 이것조차 말 못하는 법무부 장관,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수사를 못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님, 이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어떻든 세 개의 인물이에요?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아니기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답을 못해요? 돼요, 안 돼요? 오빠라는 호칭을 했다는 게 무조건 부적법하다고 검사한테 부적격하다고 오빠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검사도 여동생도 있습니다. 네, 오빠라는 호칭이 안 됩니까? 저는 저 내용 자체가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네. 저 내용에 장시호 뭐 한데 저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자꾸 저렇게만 해놓고 당부를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저렇게만 해놓고라니요? 저 내용 이런 거를 왜 준비를 안 해오세요?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수십 번을 불러내서 해놓고 나중에 오빠 동생하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나누고 사적인 관계하고 그리고 숙박 공유 숙박 시설도 들어보세요.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라고 하고 공유 숙박 예약해주고 이거 협력관들 뭐 하십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안 보여드립니까? 저거는 지금 장시호와 정다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장시호와 김영철이 머물렀다 갔다라고 하는 공유 숙박 시설을 예약해준 사람이 정다은이고 그 정다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정다은에게 다시 공유숙박시설 비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조차 말 못하는 법무부 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셨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제처장은 우리 감사원장은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할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버젓이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국민 권익위는 뭐며 그리고 이것이 무혐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 전 백혜룡 경찰관이 마약 74kg을 잡아냈어요. 국제 마약 밀매단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또 용산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용산은 도대체 누가 거기 개입한 조병로가 있었어요. 조병로 인사 개입에 이종호가 개입했어요.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왜 이런데 아무도 수사를 못하는 거죠? 네,